뭐? 360? 민수 형, 나 이거 420 아니면 리뷰 안 한다고 했지. 아니, 못 해. 뭐야? 아니, 뭐 성능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뭐 이런 것까지 줘. 뭐야, 이게? 응? 1등? 안녕하세요, 타로입니다. 드디어 수랭 1대장이 새로 탄생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바로 이 녀석. 서머라이트 프로즌 호라이즌 360 화이트입니다. 왜요? RGB 속에? 그런 거 우리 시시하게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성능부터 바로 살펴보시죠. i9-12900K를 P코어 5.0 GHz, E코어 4.0 GHz로 오버클럭한 상태에서 IDA64를 10분간 돌려보았는데요. PWM 모드에서 최대 72.14도, 무려 기존 1대장인 디쿨 LS720보다도 최대 2.64도나 더 낮아졌습니다. 0.몇몇도 수준이 아니고 확 떨어졌어요. 그리고 도서관보다 더 조용한 환경인 40dB 환경도 체크해봤는데 여기서도 73.95도가 확인됐습니다. 시원하게 1등 기록을 갈아치웠어요. 와, 박수 한번 주시죠. 그동안 수랭 시장이 너무 잠잠했어요. 상위권에 랭킹되어 있는 놈들만 계속 머물러 있고 마치 고인물처럼 고여서 썩어가던 수준이었거든요. 여러분, 크라켄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NGXT가 이 수랭 쿨러 부분에서 얼마나 장기 집권해왔는지 마니아 분들은 정말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디쿨이 이 기록을 갈아치웠고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서머라이트가 시장 판도를 뒤집어 놨어요. 시장 흐름 정말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성능 다음으로 중요한 외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블록부터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깔끔한 화이트 감성에 중앙에 거울이 달려있네요. 어떻게 보면 조금 심심한 느낌도 들어요. 이 상위권 제품들을 보면 이 블록에 LCD를 넣고 화면 커스텀을 할 수 있는 제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제품들이 또 잘 팔리기도 했어요. 저도 이 중앙에 감성 하나 느껴보겠다고 크라켄 Z73을 사용했거든요. 아, 근데 이게 특정 RPM에서 막 고주파가. 근데 서머라이트는 마치 아, 그 성능 종이 짱이지 뭘 호들갑을 떨고 있어, 반도체 아깝게, 그렇게 말하는 것 같네요. 물론 감성도 중요하긴 한데 남자는 역시 성능,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감성은 그저 그냥 사치예요. 그리고 블록과 라디를 연결해주는 호스는 흔한 직조마감의 화이트로 되어 있고 이렇게 구부려 봤을 때 일반적인 제품들처럼 뻣뻣하지 않고 유연한 편이었어요. 하지만 길이에서는 상당한 차이점이 포착됐습니다. 일반적인 길이가 아니라 훨씬 더 길었어요. 동일한 360 라디 제품들의 호스 길이는 약 400mm인데 이 제품은 50mm가 더 긴 450mm로 확인되었습니다. 가끔 빅타워 제품들을 사용하다 보면 이 수랭 호스가 정말 미묘하게 부족해서 원하는 방향에 설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이건 길이가 꽤 길어서 그런 걱정은 피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라디를 살펴보면 깔끔하게 화이트 라디에 화이트 펜. 이 화이트 감성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보자마자 그냥 미쳐버리는 거예요. 특히 여기 보세요. 화이트 케이블에 화이트 커넥터까지. 어떤 제품들은 화이트로 잘 가다가 케이블을 블랙으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감성이 막 팍 식어버리는데 튜닝 빌드에 있어서 이런 깔맞춤 정말 애매한 경우가 종종 생기거든요. 아, 서머라이트 역시 센스가 있습니다. 그래, 라디에 장착된 이 펜 어디서 많이 봤죠? 바로 K사전 벤치마크 TOP3를 기록한 TLB12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제품인데요. 내구성이 검증된 더블볼 베어링과 중심엔 알루미늄 플레이트로 멋을 부린 TLB12WS 익스트림입니다. 더블볼 베어링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아주 짧게 설명해드리면, 낮은 RPM에서 소리에 민감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간혹 구슬 굴러간다는 소리가 들린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세요. 사실 알고 보면 이게 내구성 하나만큼은 정말 좋은 녀석이거든요.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 제품의 무상 AS 기간이 6년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쿨링 팬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안 망가질 테니까 우리는 자신이 있다, 그런 이야기겠죠. 아마 수랭을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아니 뭐 저놈은 쿨링 팬 하나로 뭘 저렇게 호들갑이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쿨링 팬이라는 게 은근히 잘 고장나는 부속이거든요. 어떤 놈들은 오일이 말라서, 어떤 놈들은 베어링이 망가져서 어느 순간 본체에서 경운기 지나가는 소리가 막 들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쿨링 팬만 바꾸자니 이 돈이면 돈을 더 주고 수랭 쿨러를 바꿀 돈이네. 그럼 또 쓸데없는 지출이 발생하고 상상만 해도 막 짜증이 밀려오는데 이런 경험 저만 겪는 일이 아닐 거예요. 뭐야, 나만 있어? 자, 성능도 봤으니 이제 조립된 상태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랭클3에 장착을 해보았는데요. 한번 전원을 켜보면 지금 수랭 블록 상단에 매직미러처럼 들어올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일반적인 거울 형태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블록 중앙엔 서머라이트 로고와 끝부분엔 얇게 RGB 조명이 들어오는 게 보이죠. 확실히 전체적인 제품 컬러가 화이트라서 매력적이게 보이고 과하지 않은 RGB라서 뭔가 좀 더 세련돼 보이는 그런 기분입니다. 아, 근데 좀 아쉬운 건 이 서머라이트 로고 방향
모양을 변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즘 저렴한 제품에도 이 수룡블럭 로테이션은 거의 대부분 지원하고 있는데 공랭을 오래 만들어서 그런지 아직 그런 노련미는 조금 부족하네요. 번들 쿨링 팬도 짚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일단 외형부터 말씀드리면 RGB가 과하지 않고 고급진 알루미늄 플레이트, 그리고 중심엔 금색 축이 돋보입니다. 와, 이거 영상에서 어떻게 전달될지 모르겠는데 실물은 진짜 멋있어요. 고급 시계들 보면 돌아가고 있는 구조물들이 한눈에 보이는 그런 메카닉 감성이 돋보이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지금 딱 그 느낌입니다. 이거는 제가 광고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진짜 실물파입니다. 자, 지금까지 서머라이트, 프로즌, 호라이즌 360 화이트를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1대장. 아, 이거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특히 요즘 CPU TDP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부터 오버하려면 듬직한 420 라디는 가져와야 감당이 가능할 줄 알았는데 그 상식을 그냥 한 번에 부숴버렸습니다. 특히 가격도 단아와 최저가 기준 189,000원입니다. 가격 대비 성능, 일명 가성비로 보면 이거 미친 거거든요. 물론 어떤 분들에겐 20만원 좀 비싼 금액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 다르게 생각해보면요, 20만원도 안 하는 돈으로 탑티어를 살 수 있네. 이건 정말 시장 파괴자 그 자체입니다. AMD 젠4, 인텔 13세대를 기다리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고려할 만한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지금까지 QM 타로였고요, 다음에 또 어마무시한 제품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펌프 회사가 어딘지 왜 안 알려주는 거야?